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좋은 추억을 함께 했던 안익수 감독입니다. 예. 그 좋은 추억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뭐 숙소 주변을 보면 시설이나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대로인데 나무의 그 크기가 커졌다고 할까? 그래서 FC 서울의 비중도 한국 축구에 그만 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커진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그 충족 요건이 마련되고.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네.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선수한테는 상당히 유하고요. 그렇지 못한 선수한테는 조금 엄한 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팬분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해가는 선수들한테는 좋은 자 그걸로써 이제 제 임무는 다 끝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한 표현을 통해서 그런 지도 방법을 갖다 보니까 그런 저에 대한 뭐 선입견 뭐 이런 것이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다 같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차제에 뭐좀더 개선 요소가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팬분들의 그 시선에 두려움을 가져라. 그게 프로페셔널의 기본 요소들이다. 그리고 위대한 선수들은 평범한 것에 신경을 쓰고 그 기본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니 지금의 위기 상황이 어떤 부분의 기본이 개선되어야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진력해서 개선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미팅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의 팬을 가지고 있는 FC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안에서 한국 축구에 보내줄 수 있는 스토리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명실공히 FC 서울다운 모습으로 다가가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수호신의 날개를 달아라. 네.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 열정을 다해 수호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 비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현 시점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충족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다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는 길에 속도가 붙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높은 목표 지점에 기대치보다 멀리 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걸개에 대한 표현이셨는데, 저도 같은 감독의 입장에서 박진석 감독님이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박 감독님의 지금까지의 노고가 퇴색되면 안 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성장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반이 토대가 돼서 그 안에서 장단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점을 마련해서 높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박 감독님한테 존중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그걸 토대해서 좀더 높이 갈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운해 주십시오.